그 친구도 얼굴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? 약간 넙치까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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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올 시즌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고, 이제 남은 4경기. 물론 각 팀마다 이런 그 시즌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예. 저희도 분명히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선수를 뛰어왔고, 저희 휴식기 기간 동안 이런 체력적인 회복과 이런 결속, 좋은 시간을 가질 텐데, 상당히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. 주최적 유병규라는 상당히 이런 대표급의 중앙 미드필드 선수들도 복귀하는 바람에 상당히 또 팀에 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또 미치고 있고, 긴장과 이런 설레임 속에서 이런 인천전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선 서울로 돌아와서 훈련하고 이렇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우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운동에 임하고 있고, 인천전 좀 많이 부담은 되고 하지만, 그래도 그런 설레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천 경기 전까지 남은 경기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서울로 돌아오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, 또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기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기대에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감독님이랑 선수들이랑 지금까지 계속 한 시즌을 잘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 팀에 저희가 들어와서 패가 되고 그렇지 않도록 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뭐 일단은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고요. 그때는 저보다 선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후배들이 더 많아졌고, 확실히 올 시즌 선수들이 뭔가 하나가 돼서 경기장에서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, 좀 일단 세종이랑 계속 같이 봤지만 크게 틀려진 건 우리 경기력에서 좀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. 우선 저를 좀 사람들이 대부분 좀 불편해, 제가 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감독님께서 웃으면서 좀 많이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고, 그런 부분에서 밖에서 듣던 얘기랑은 많이 다르게 자상한 면도 있으시고 매 훈련마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. 서울이라는 팀이 항상 우승만 보고 항상 상위권만 보고 가던 팀이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봤을 때 선수들이 조금은 많이 지쳐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는데, 저희가 들어가서 그 선수들까지 조금 더 많이 뛰고 그러면서 그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역할에 치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팀에 너무 필요한 선수들이고, 여한이 알리 뛰어든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다 안정된 상태고, 조금 더 남은 10경기 좋은 경기 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수들입니다. 차분하게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냥 반 이상만 조금씩 보여주면은 저는 그게 또 저 팀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. 선수랑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만 만들면 본인들이 워낙 가지고 있는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.